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즈론을 낳았으며 헤즈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손을 낳았으며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아를 낳았다.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지를 낳았으며 아하지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았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에라자라를 낳고 에라자라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역국 드셨어요? 네, 오늘 성모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실제로 오늘 탄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먼 예로부터 동방교회에서 오늘 9월 8일을 성모님 탄신일로 기념을 해왔던 그런 날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구세사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역사에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구약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과 역사를 지나서 드디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아주 그야말로 원죄 없이 태어나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교리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도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 역시 하느님께서 준비시킨 이 분이야말로 정말 구세주를 세상에 낳아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된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복음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그런 구절이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름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또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휙 지나가고 납니다.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을 나열하는 이런 족보가 왜 필요할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담긴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를 한번 보면 기구한 역사들이 거기에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보면 타마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타마르가 어떻게 해서 자손을 낳게 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인데 자손이 없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되었고 그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이 낳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솔로몬 탄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실 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윗 임금이 어느 날 실수로 말하자면 어떤 그 여인을 범하게 됐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실수와 그런 부족함과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지가 있었고 그런 구원의지는 우리의 온갖 방해 공작이나 뭐 잘못된 일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것조차도 관계없이 언제나 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면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성모 마리아의 탄생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성모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세주를 얻게 되었고 또 구세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지금 구원을 향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모님을 가리켜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복되신 성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모님의 생애를 보면 도대체 뭘 보고 복되다 그런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어린 시절에 부유하게 자라서 그게 복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사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그 조바심과 그 걱정과 그 어려움 그런 것들도 참 많았을 것 같고 오죽했으면 자기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속사정을 다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처럼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고생에 뭐 여러 가지 걱정했죠.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을 먼저 자기보다 앞세운 그런 어머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들을,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비통하고 슬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통의 여인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왜 복대신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인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로 그 복되신 분이고 그 복된 그 복은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성모님만 차지할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귀에 거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지만 결국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답을 가르쳐 주신 성모님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모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